2014년 다이비뱅 상영으로 촉발된 독립성, 자율성 훼손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부산국제영화제가 6일 어렵게 개막했습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태풍 차바가 휘몰아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많은 영화인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무사히 영화제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영화 추몽의 장률 감독과 배우 한예리, 분노의 이상일 감독, 와타나베 켄등 많은 영화인들의 응원이 있었고요. 우리 시대의 예술, 에리쿠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 영화제를 세계 최초로 부산에서 먼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분노의 이상일 감독과 와타나베 켄의 인사가 인상 깊었는데요. 제1교포인 이상일 감독과 와타나베 켄은 한국어로 인사말을 준비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와타나베 켄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린 것을 영화인으로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이상일 감독은 어려운 상황에서 영화제가 열려서 기쁘다. 영화제가 열릴 때까지 마음으로 응원하겠다는 영화제에 대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10일에는 이창동, 허우사오시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만나실 수 있고요. 14일에는 일본 배우 아오이유를 보실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에도 부산을 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열린 영화제인 만큼 영화제로 관객에게 다가가는 본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